나이 50이 넘어서 무작정 친구와 서유럽 여행을 자유여행으로 떠났습니다. 지난 3월, 그냥 일주일 전에 티켓팅을 하고 갈 곳을 예약하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힘든 상황이 싫었고 모르는 곳에서 숨을 좀 쉬고 싶어서 그렇게 떠났죠. 11일간의 여행을 하고 참 많이 배우고 느끼고 지내다가 왔습니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류를 호모 비아토르, 여행하는 인간으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하 작가는 여행은 여행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강력한 바람이 있다. 여행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세계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그런 마법적 순간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이런 바람은 그야말로 뜻밖이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걸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군가는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집과 호텔. 호텔은 집이 아니다. 집은 의무의 공간이다. 언제나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띈다. 설거지, 빨래, 청소 같은 일들도 큰 맘 먹고 해야 할 숙제들도 있는 일터이기도 하다. 호텔에서는 언제나 삶이 리셋되는 기분이다. 처음 들어설 때도 그렇고 다음날 외출하고 돌아올 때도 그렇다. 호텔은 집요하게 기억을 지운다. 집과 호텔에 대해서 작가는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작가가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는 이 두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행은 그 두 가지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인간은 왜 여행을 꿈꾸는가? 그것은 독자가 왜 매번 새로운 소설을 찾아 읽는가와 비슷할 것이다. 여행은 고되고 위험하며 비용도 든다. 가만히 자기 집 소파에 들어 누워 감자칩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게 돈도 안 들고 안전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전하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 거기서 우리 몸은 세상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고 경험들은 연결되고 통합되며 우리의 정신은 한껏 고양된다. 그렇게 고양된 정신으로 다시 어지러운 일상으로 복귀한다. 다시 새롭게 돌아올 힘을 얻기 위해, 아니 돌아와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또 떠나는 것 같습니다. 이 여름 잠깐의 짬을 내떠나서 나만의 여유로움과 힘을 얻어오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행복하세요.